수장님. 들을 말씀 있어요. 어. 가습기 살균제 환자들의 폐사진 악화 양상과 제가 얼마 전 진료한 외국인 노동자 증상이 똑같아요. 아, 폐사진이야 다 비슷할 수 있지. 아니요. 시판 중지된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노동자가 쓴 절사규 모두 틸 케미컬 제품입니다. 야, 도중 너까지 왜 그래? 그거 가지고 인과관계 설명 안 되잖아. 왜? 좋은 방법인데? 정말 안 풀릴 때는 촉에서부터 출발해 보는 거야. 그냥 감. 근데 진짜 이상하기는 해. 지난번 절사규 MSDS에 특이하게 라벤더 향이 들어있었어요. 근데 이번 가습기랑에도? 라벤더 향이잖아. 맞네, 촉. 그 외국인 노동자 어떻게 됐어? 사망했어요. 폐섬유화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으로. 가습기 살균제하고 똑같은 증상이에요. 주은아, 이거 그 물질 여러 제품에 쓰였을 겁니다. TL 케미컬이면 오성국이 몰래 쓸 리가 없잖아. 소장님, 이거 여기서 끝 아니에요.